자, 가스 기능사. 자, 2021년도 제4회 동영상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을 보시면 다음 동영상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자, 동영상의 명칭은 클린캣이 의미인가요? 클린캣이 의미인 게 명칭. 클린캣이 있는 게. 자, 클린캣이 있는 게는 LPG 저장 탱크. LPG 보통 저장 탱크에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클린캣이 있는 게가. 그래서 여기서 용도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용도. 자, 용도가 뭐냐? 저장 탱크 내의 액면을 저장 탱크 내의 액면을 직접 읽을 수 있으므로 고압 장치에 널리 사용한다. 자, 여기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할 건 뭐냐면, 액면계인데, 고이슬 있죠? 고정 튜브식 액면계, 휘전 튜브식 액면계, 슬립 튜브식 액면계, 요세 개는 가연성 독성 가스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햄프슨식 액면계. 햄프슨식 액면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차압식 액면계라고도 한다. 이거는 어디 많이 쓴다? 극저온 저장 탱크의 액면 측정에 많이 쓴다. 극저온은 액화 질소를 얘기하는 거지. 액화 질소나 액화 산소, 막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도 많잖아. 그지? 자,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다? 플로트식 액면계. 나올 게 이제 이거 있는 거야. 플로트식을 뭐라고도 하냐면 부자식이라고도 한다. 자, 부자식 액면계는 어디서 쓴다? 고온 고압 밀폐 탱크에 많이 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그지? 자, 명칭을 쓰고, 용도를 쓰시오. 명칭을 쓰고, 용도를 쓰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되면은, 그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을, 햄프슨식도 있고, 이제 플로트식도 그림은 제가 첨가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첨가해놨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 자, 2번. 자, 2번은, 이거 긴급차단 장치죠? 긴급차단 장치다. 명칭은 긴급차단 장치야. 명칭이 뭐냐? 긴급차단 장치. 그죠? 긴급차단 장치. 그러니까 1번이 이제 조작거리가 되겠지. 조작거리. 일반 제조 시설이 있고, 일반 제조. 특정 제조 시설이 있다. 그래서 일반 제조는 5m 이상이고, 5m 이상. 그다음에 특정 제조는 10m 이상이다. 그래서 조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동력원이 나오죠, 시험에. 그죠? 동력원이 많이 나오는 건데. 자, 동력원. 자, 동력원은 뭐다? 액기전스지. 액기전스.
액기전스. 뭐 이론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지? 예, 액기전스. 이렇게 해서 액압. 액압 기압 전기 스프링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3번. 자, 다음 동영상의 용도를 쓰시오. 요게 용도 동영상의 용도인데 명칭인데. 그죠? 용도를 쓰시오. 전위 측정용 터미널이죠. 자, 용도.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전위 측정용 터미널이 뭐가 있어? 선위가 있고, 자, 저 위가 있다, 위. 선위는 300m 이내고, 얘는 500m 이내죠. 그죠? 그래서 선위, 이선위, 위. 그죠? 선택 배류법이 있고, 선택 배류법. 그 다음에 회전 양극법. 회전 양극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도 하냐면 유전 양극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외부 전환법이다. 외부 전환법. 이것도 참 잘 나오는 거죠. 필답형에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